초보분들 근데 하면은 약간 뭐 농지나 뭐 도로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아, 도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통 도로 말씀은 이제 사도인데, 개인 네.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네. 개인 도로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네. 도로 외에는 지금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거기에서 무슨 수익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렇죠. 통행료에 가름하는 네. 그러한 지료를 받아야 되겠죠. 네. 땅 사용료를. 네. 그런데 그거는 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도로는 공시지가에서 이게 이 감정을 이렇게 따져보면 감정가가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도로는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려는 지역에 그거는 묻어둬야 돼요. 그거는 묻어둬야 되겠죠. 예. 그거 농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과세까지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양도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격농지 8년을 해야 또 그다음에 우리 물건 취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금에 있어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통작거리가 직선거리로 30km 지원을 받게 돼요. 그게 돼야 이제 비과세가 돼요. 8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또 30km 이내 되죠.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그렇죠. 살수 있는 게 이제 네, 투기로. 투기로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분들이 농지는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분 외지인 외는 농지는 좀 이찰 좀 꺼려하죠. 여기 서울에 우리 제자분들은 농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자기 고향에 에서 어르신들이 뭐 사시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뭐 하는가는 뭐 한두 건뭐 관심을 가진다. 어떻게 알다 보니까 거기에 제 고향의 경매가 나왔다는데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투자로서는 그러한 이게 어른들을 위해서 농지 또 자기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장기로 가야 되는 거죠. 단기로는 투자에서는 농지가 조금 어려운 거 물건이에요. 그럼 뭐 빌라, 아파트, 뭐딴게또 있나요? 아, 제일 만만한 게, 비난계 환급성이 제일 좋은 게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왜냐면 빨리빨리 팔릴 수가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를, 그러니까 열매를 심게 되면 쉽냐 그래요. 열매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게 되는 것 같으면 열매가 빨리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거 몇년 만에 열매가 열린다고 하면 네. 그 지겨워서 그 열매 안 심습니다. 그쵸. 그 나무 안 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닌 것은 또 그다음에 아주 장기적 포석을 두시고 계시지 않은 분은 다 단기 투자예요. 예. 근데 단기 투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황금성이네요. 그렇죠. 황금성이죠. 빨리빨리. 그래서 정말 맨이 되신다면은 1년에 3, 4건을 하시는 게 그게 제일 경매를 지급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3, 4건을. 어떤 분들은 한건 하고 나면 자기가 필요한 거 하나 하고 나면 끝인 분이죠. 그렇죠, 재산에 그렇죠. 한계가 와서 네, 이제 그렇죠.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의 적정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단타로 한 3, 4건 정도.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죠.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수험생, 뭐 교육생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뭐좀 컨설팅 요청했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수익률은 어느 물건에서 뭐가 난다, 아파트는 얼마 난다, 뭐 빌라는 얼마 난다, 상가는 얼마 난다 이렇게 규정 짓지를 못해요. 그냥 다 건바이건으로 해서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서는 조금 수익이 좀 적게 날수 있고 어떤 거는 수익이 좀 많게 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통산 수익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너무 경매로 인해서 일확천금을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요. 25%입니다. 그걸 1년에 하면 결국은 20% 정도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이제 싸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5%, 20%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1억짜리 받으면은 1,500만 원 정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 또 네. 심플한 물건이에요. 심플한 물건이라는 그쵸, 것은 뭐냐면 경쟁률이, 경쟁률이 치열한 거. 그 높은 가격을 써야 낙찰 받잖아요. 네. 그럼 높은 거 쓰게 되는 것 같으면은 수익의 개입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도 경매로서는 괜찮은 게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로 이제 갚아버리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항상 올라가게 됩니다. 예, 침체됐으면 또 치고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럴 때에 뭐 한 15% 정도 수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곡선을 타고 운이 좋으면은 30% 되고 40%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수익률 얼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규정짓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특수물건이 있어요. 특수물건. 네. 남들이 쉽게 못 접근을 못하는 네. 못 들어오는 입찰을 못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특히 이제 그 가장 유치권. 네. 유치권을 그 허위로 이렇게 막 주장을 해놓고 통으로 해서 네.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그 공사업자 같은 걸 대해서 이렇게 유치권을, 허위 유치권을 주장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거나 네. 또 그 다음에 법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법으로 그 잘 배우지 않았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지상권은 우리가 말하는 물권에서의 지상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지상권인데,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과 같이, 물권이 설정된 것처럼 이게 인정해주는 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것을 가려내게 되면 경쟁력이 전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심지어 5억까지도 이렇게 떨어져요. 반토막이 나는 거죠? 예.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는 기술을 네. 공부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0%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런 물건은 100% 그냥 3, 4개월만 해도 100%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믿으시겠어요? 3, 4개월 100%가 엄청나죠,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경기가 호황도 있었고 불황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호황과 불황을 거치면서 부동산을 이제 사기가 좋은 시기가 침체기라고 하셨잖아요. 경매. 네, 경매. 경매로 치는. 경매하기 예, 좋은 예, 시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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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지금 부동산 경매는 어떻다고 보세요? 부동산 경매 시장은? 아, 지금 조금 그 바깥 일반 시장이 조금 침체기에 조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네, 가격이 너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주저합니다. 이것도 엄청 꼭지를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더 꼭지 위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글쎄, 다 지금 맥시멈 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요가 적죠. 네. 수요가 적다 보니까 매도인들께서는 파시고 싶어도 못 팔죠. 못 팔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경기가 좀 자정된다 그럴까요? 네. 조금 침체되어서 있다가 만약에 또 감히 말씀드리더만은 3월 9일 날 올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게 되면 네. 사람들은 기대 심리 때문에 그때 반짝하고 한 몇 개월 전, 한 반년 정도는 또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 오르다가 어떤 정책
변화가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아 이거 정권 바뀌면은 이게 뭔가 좀 오르겠네 생각을 했다가 그 기대가 꺼지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약간 쭉 지금 뭐 약간 내 집 마련이 없거나 내 집 없으시거나 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좀 지켜보시다가 예, 조금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가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이 대중화 됐잖아요, 정말. 그렇죠.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책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제대로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보면 조금 나오면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경매가 대중화가 된 상태인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초창기랑 지금이랑 그 경매로 돈 벌기가 어려워졌나요? 일단은 아 그 수익이 나는 포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못하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하면 돼요. 경매를. 아, 많이. 예, 예. 아.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 경매에 익숙치 않은 분은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1년에 3, 4건을 한다라는 거, 물론 금전적인 한계도 있을 수,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정말 독하게 먹고 해야 되죠. 그렇죠. 예. 3, 4건 받으려면. 그 엄청나게 또 실패해야 되잖아요, 2차에서. 예, 예, 예. 그러면 근데 그 경매를 배운 사람이 늘어나면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뭐 좀 경매로 돈 벌기에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고자 하는 자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입찰 보고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예. 그래서 언젠가는 낙찰 받겠지. 라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스 브레이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못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하게 되면, 그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속담 있잖아요. 늦가 배운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말로 경험이 자꾸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수익이 되게 되면, 뭔가 이제, 프로핏이 생겼잖아요. 프로핏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네? 난 몰랐었는데, 이렇게, 배운 대로 해보니까 되네? 그리고 평상시에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 이제 한번 명도를 해보니까, 이제, 쉬운 거예요. 다 명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겁내서 입찰을 잘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자신의 한계를,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새가 태어나서 새가 돼야 날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꺼이 애벌레 상태를 포기해야만이 나비가 돼서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거 아이스베이크 한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에서 강의도 많이 열리고 뭐 경매차도 많이 사람들이 보지만 여전히 경매로 충분히 돈 벌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많은 수강생들 가르치신 거죠? 아, 제가 경기가, 바깥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바깥 경기가 좋을 때 2006년도, 7년도 이런 때는 학원에서 주야관으로 한 100명씩은 가르쳤어요. 예. 아, 그럼 뭐. 근데 그 수강생들이 보통 오면 이제 3개월 과정으로 다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달이 이제 100명씩 정도가 이제 오셨죠. 수만 명이겠네. 뭐 수만 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뻥튀기를 잘 못하는데요. 그냥 제 제자가 그냥 한 5천 명 정도는 될 겁니다. 5천 명. 뭐 그렇게 5천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매를 가르치시면서 뭐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아 교육생들을 그 오랫동안 경매 가르쳐 보니까 뭐 약간 이런 공통점이 보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경매를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더라라든지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느끼기는요. 네. 제가 강의를 해도 제 책도 그렇지만 네. 내용이 좀 심도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심도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하고 제가 경매장에서 얼굴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똑같은 네. 물건을 입찰 보느라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춘호랑이 이제 되시는 네. 거죠, 근데. 제자와 네. 경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와 경쟁해서 네. 제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근데 놀란 게. 네. 보통 분들이 입찰을 못 보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특수 물건에서 네. 저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뿌듯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와 이런 특수 물건을 입찰을 보실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드렸구나. 예, 뿌듯함을 느끼죠. 그것도 입찰자가 적으니까 진짜 바로 알아보겠네요. 진짜. 네. 법원에서 입찰 법정에서 만나죠. 제자분들이랑. 예. 되게 반가우시겠어요, 진짜. 네, 반갑죠.